왼쪽은 거의 손 대지도 않죠. 주방은 있어야 되니까 밖에 있구나. 대박. 아늑하고 뭔가 온기가 느껴지고 지금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실실을 설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샤시도 새로 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이 거의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는 이제 폐교된 학교에 샤시를 떼다가 다시 여기다 붙인 거라고 합니다. 아. 알루미늄 샤시. 그냥 폐교에서 저런 자재를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발품을 많이 파신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변화된 모습, 역사가 있습니다. 1965년이라고 돼 있죠. 오, 진짜네요. 이제 6.25로 불탔던 그 집터에다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던 시설이에요. 그래서 83년, 2003년까지 이때는 잠시 빈집으로 놔뒀다가 2004년부터 살짝 바뀐 것 같아요. 2004년부터 그 중간에 수도승이 기거를 하셨다고요? 네, 수도승이 기거를 하셨대요. 수도승이라고 하면 이제 스님이 그렇죠? 있는 건가요? 예, 예, 맞아요. 아. 그러면 수도승 분이 임대로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임대로 사신 거죠. 와. 2012년에 자가 전기 시설을 설치를 하고 형제들과 같이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가족들 산장으로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게 많이 변한 느낌은 없다 그래도. 다섯 장의 사진만으로도 우리 일가족의 역사가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너무 부러워 진짜. 이거 처음에 광대산장 오픈할 때인가 봐요. 여기 커팅씨.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기 망국기도 걸어놓고 여기 이제 다 가족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너무 좋네. 보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저 추억들이 뭐 장사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 그러니까 가족들 보려고 했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